마사지 용량은 제일 많이 최대 용량 드릴 거고 심지어 오늘 쌍브러시 들어봐요. 드디어. 드디어 네. 원 플러스 원으로 공개할 때마다 두 개 드리면 다 매진이었거든요. 오늘 빠르게 들어오시고 여기에 모든 분들께 대용량 콜라겐 앰플까지 100ml 드리는 날. 맞아요. 오늘 조건마저도 너무 환상적이에요. 마지막을 가장 화려하게 오늘 그 마지막 생방송인 만큼 다 드릴 수 있는 거 저희 정말 다 가지고 왔어요. 네. 이게 더군다나 또 맥스 매니아 분들은 이제 방송을 안 하면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돼? 청천벽력 같은 얘기거든요. 네. 오늘 다 쟁여두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저희가 항상 이 오일을 귀한 오일을 가지고 온다고 많이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일이 떨어지고 나면요 방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. 카카드 플럼의 귀한 오일을 피부 위에 이렇게 올리시고요. 메이크업, 잔여물, 노폐물, 날씨 추우니까 다 꾸덕꾸덕 얼어붙은 걸 체온과 딱 만나서 열감으로 녹여주세요. 부드럽게. 오일 관리, 오일 테라피 지금 하신 거고요. 여기에 물과 만나면서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거품이 완전 풍성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. 이렇게만 하셔도 이미 관리. 그런데 여기에 우리 손끝이 안 닿는 부분도 있잖아요. 그쵸. 이 브러쉬가 싹 지나가면서 손끝 안 닿는 부분, 콧망울 사이사이, 모공 사이즈보다 작은 브러쉬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렇게 헹궈줍니다. 이 상태로 이렇게 헹궈만 내시면 나는 매일매일 어차피 세안하잖아요. 세안 단계에서 비타민 관리 그냥 끝내시는 거고요. 보습 관리 끝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닦아서 보여드릴게요. 너무 놀라시는 게 처음 맥스를 쓰신 분들은 신기해요 라는 이야기 하십니다. 분명히 여기가 안쪽 속살이죠. 이쪽이 방금 세안한 곳이지요. 근데 완전 각질, 노폐물, 그동안 막 쌓여있던 메이크업 잔여물을 딱 벗어나고 나니까 이 안에 있던 이 조명 같은 맑은 느낌이 딱 보이고요. 안쪽은 아직도 시커먼 느낌. 칙칙하죠. 켜켜이 쌓여있는 느낌. 이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. 진짜. 맥스를 하고 나면 그래서 그 환해진 느낌과 개운함에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제 가을철에 행사 많고 연말 모임 때문에 진해지는 메이크업이나 이런 워터프루프 제품들도 오일로 녹여내고 물과 만나 폼으로 반전. 네.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맥스. 근데 수분 촉촉함은 지켜드리고요. 지금 걷어내야 될 것들, 막 올라오는 각질이나 이런 것들을 개운하게 도움을 드리는 맥스. 맞아요. 진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이번 시즌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이에요. 영원히 마지막. 우리 네. 허준 언니 또 언제 보나요?